여러분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영웅 아카데미 영어과 제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오늘 이렇게 또 영상을 통해서 선생님을 또 만나게 됐는데 그래도 이렇게라도 우리가 수업을 전달할 수 있어서 선생님은 조금 다행인 듯 뭐 안 다행인 듯 약간 좀 그런 미안한 듯 안타까운 듯 이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집에서 안정하게 잘 쉬고 계신가요? 네,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저 여러분들을 또 이렇게 비대면 수업으로 맞이하게 됐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어떤 학습적 결손이 있으면 안 되는지라, 그리고 영어 공부의 흐름이 끊기면 안 되는지라 선생님이 또 이렇게 열심히 수업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집에서 딴짓하지 마시고 어디 가지 마시고 내 필기구와 우리 9월달부터 새로 진도 나가는 교재를 반드시 지참하셔서 이 수업 영상에 집중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수업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 오늘 수업 듣는 이 영상은 얘들아 더 이상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 텍스트북 수업이 아니야. 9월달에 새로 깔리는 커리큘럼의 교재를 꺼내셔야 돼요. 그래서 중이 아닌 Grammar Wise Level 2 책을 펴시고요. 그래서 필기를 위한 빨간색 펜과 연필 지우개를 가지고서 우리 열심히 집중해서 수업을 들어봐요. 자, 우리 그러면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책을 펼 때가 가장 설레잖아, 얘들아. 안 그래요? 새 책을 딱 펴서 싹 접어나가는 그 느낌이 또 되게 신선하고 새롭고 그렇지 않나요? 선생님은 그런데 너는 안 그러니? 네. 그래서 그 새로운 마음으로 뭔가 이렇게 새로 시작하는 그 설레는 마음으로 선생님의 수업도 설레게 좀 들어주세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제 챕터 1 우리 문장의 형태부터 같이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장을 이제 넘겨주세요, 여러분들. 자, 그럼 선생님이 이제 문장의 형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기 전에 다음 페이지로 바로 넘어가지 마시고요. 그 여기 보면은 책 빈칸이 막 있을 거예요, 얘들아. 요 페이지에 보면은 여분의 이 공간이 좀 있잖아요. 그 공간에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문장의 형식을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고서 넘어가 볼까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영어에서의 문장은 몇 가지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배워왔죠, 여러분들? 아, 대관이가 대답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다섯 가지 형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우리 그러면 옆에다가 형식을 한번 정리해보자. 자, 영어의 5형식. 자, 1형식부터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뭐와 뭐로 이루어져 있는 문장을 1형식이라고 얘기했죠? 잘했어.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져서 완전한 문장을 만드는 아이들을 우리가 1형식 문장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은 빨리빨리 정리를 해볼까? 2형식은요, 주어, 동사, 주격, 보어. 자, 3형식은요, 주어, 동사, 3형식부터 뭐가 등장해요? 목적어가 등장하죠? 이거 형식, 대건이가 그때 한번, 아, 선생님 이거 아는 것도 같고, 분명 배우긴 했는데 까먹었어요 라고 얘기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잘 지금 좋은 기회로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킬 수 있는 기회니까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해봐, 대건아. 자, 그 다음에 3형식 다음에 4형식은 얘들아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목적어가 두 개가 등장하죠? 네,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로 이루어져 있는 문장을 4형식 문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5형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목적격 보어로 이루어져 있는 문장을 우리가 5형식 문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장 구성 요소에 따라서 형식이 달라지는 점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가져가셔야 되는 네, 부분이고요. 문장의 형태가 나왔기 때문에 이 형식 문장에 따라서 쓰이는 동사의 종류도 달라지며 보어 자리에 어떤 것이 들어가는지도 달라지며 여러 가지의 형태의 문장을 우리가 오늘 배워보도록 할 거거든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제일 첫 번째 이제부터 같이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부터 다음 책장을 넘어와 주세요. 자, 우리 그러면 다음 책장을 넘겨서 이제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유닛 1의 내용을 한번 같이 한번 봐봅시다. 유닛 1의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니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동사의 종류가 뭐가 나왔어? 그렇지. 감각동사라는 동사가 등장을 했어요. 자, 우리 감각동사라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아마 여러 번 우리가 수업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들어보고 했던 동사 중에 하나잖아요. 자, 우리 그럼 옆에다가 한번 필기를 한번 해보자. 감각동사가 들어있는 문장의 형식을 뭐라고 하죠? 몇 형식 문장이 주로 감각동사가 쓰이죠? 어? 그렇지, 우리 건우 잘했다. 우리 뭐야? 뭐 몇 형식이야?
그렇지. 자, 우리 이형식 문장에서 많이 등장하는 아이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 우리 이형식이 아까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 거라 그랬어? 주어, 동사, 주격보어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아이를 우리가 이형식 문장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래서 이 동사 자리에 감각동사가 들어갔을 때 뒤에 나오는 보어 자리에는 과연 누가 나올까라고 했더니 바로 정답을 알려줬어. 바로 누가 나온다? 형용사가 나온다라고 정리를 해준 거야. 오케이? 자, 우리 감각동사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감각이라는 건 얘들아 말 그대로 이거야. 뭐야? 뭐, 앙앙앙앙 선생님 갑자기 앙앙거리다. 지금 놀랐나요 여러분들? 자, 뭐야? 보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고, 들리고 이런 게 다 우리의 감각이랑 관련되어 있는 거잖아요. 자, 그 우리의 감각과 관련되어 있는 동사들 look, smell, taste, sound, feel 이런 동사들, 감각을 나타내는 동사를 우리가 감각동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감각동사를 가지고서 나올 수 있는 문법 문제, 주로 감각동사 뒤 주격보어 자리 무엇이 나오는지, 어떤 것이 안 되는지 이거 구분하는 게 이제 문법 문제를 많이 출제가 되잖아. 그래서 감각동사 뒤에는 얘들아 주격보어로 뭐가 쓰인다? 형용사가 쓰인다. 네모치고 한번 별표 쳐보자. 감각동사 뒤에는 주격보어 자리에 반드시 형용사가 쓰인다. 선생님 그러면 형용사는 무언가를 이렇게 꾸며주는 말이었잖아. 뭔가 이렇게 꾸며주는 말. 그럼 그 꾸며주는 말로 우리도 뭐가 있어? 부사도 선생님 꾸며주는 말로 많이 쓰일 수 있지 않나요? 라고 하면서 부사도 그럼 감각동사의 보어가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 그럼 된다고 해야 돼? 안 된다고 해야 돼? 안 된다 라고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부사는 절대 안 돼요. 형용사만을 보어로 취합니다. 보어자리 형용사 자리니까 그쵸? 자, 그래서 한 번만 더 여기 볼게. look, smell, taste, sound, feel 등등등의 감각동사는 뒤에 보어자리 뭐가 들어간다? 형용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그럼 실제로 진짜로 형용사가 들어가는지 예문을 보면서 한번 가볼까요? 자, the PE teacher looks straight. 여러분들은 지금 교재랑 같이 보면서 나랑 파악을 해줘야 돼. 자, P는 physical education의 약자입니다. 즉, 체육의 약자였죠. 자, 체육 선생님은 looks. 어떻게 보여? strict. 우리 strict라고 하면은 엄격한이라는 형용사잖아요. 그쵸? look이라는 감각동사 뒤에 보어 자리에 strict. 형용사 들어갔어요. 거의 가능하시겠죠? 두 번째. 자, this pickle tastes salty. 이 피클은요, 자, taste, 무슨 동사 나왔어? 감각 동사 나왔어? 자, salty도 맛이 짠이라는 형용사잖아. 그치? 아짜 할 때 그 짠이라는 뜻입니다. 이 피클은 짜요? 짠맛이 나요? 자, 우리 뭐가 나왔어? 형용사가 나온 거 확인 가능하시겠죠? 자, 우리 그럼 밑에다가 얘들아 별표, 우리 빨간 글씨로 쳐져 있는 이 교재 같이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보어 자리에 형용사만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었어. 보어 자리에 누구도 가능했어? 그렇지. 명사라는 애도 가능했잖아. 그래서 감각동사 뒤에 보어 자리에도 명사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단 조건이 있어. 형용사는 이렇게 바로 주격 보어 자리에 감각동사 뒤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형용사가 있었다면 명사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뭔가 필요해. 가운데 요거 없으면은 문법이 틀려버려. 자, 그게 뭐야? 바로 전치사 like입니다. 그래서 여기 대빵만하게 써볼까요? 감각동사 다음에 명사가 올 수는 있으나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전치사 like라는 애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머릿속으로 아예 그냥 박아놓으세요. 감각동사 다음에 주격보어 자리에 바로 형용사가 들어가지만 명사가 올 때는 전치사 like가 반드시 붙어야 된다. 자, 우리 그럼 여기 예문을 한번 봐보도록 할까요? 자, his little daughter sounds like an angel. 자, 그의 작은 딸은요, 천사 같대요. 그럼 여기서 봤을 때 an angel, 명사잖아, 품사가. 그러면 sounds an angel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야? 절대 never 없다라는 거야. 뭐가 있어야 돼? 반드시 전치사 like가 꼭 필요하다라는 얘기겠지? 그 다음 밑에는 I feel like a new person. 나는요 새로운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든대요. A new person 보어 자리에 품사 명사인 애가 나왔어. 그럼 당연히 feel 다음에 뭐가 필요하다? like라는 전치사가 꼭 필요하게 된다라는 점.
예문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겠죠. 괜찮나요? 자, 그럼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 한 번만 더 여기다가 퀴즈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아, 우리 반도 이제 약간 가슴이 조마조마 할 거야. 선생님이 무슨 예시만 든다라고 하면은 선생님 다 제나로 시작하는 그 예문 또 들려고 하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알았지? 맞는데.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자, 제나는요, 보여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심바, 우리 작은 건우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또 막 어글리 또 이런 얘기 하겠지. 심바 맞죠? 네. 근데 그거 안 할 거야. 자, 그 다음에 제나는 보입니다. 삐리리. 자, 우리 그러면은 여기에다 일단 채워보자. 내가 하고 싶은 모든 애정과 욕구를 담아서 제나는 예뻐 보여요 라는 말을 하고 싶어. 난리가 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제나는 예뻐 보여요. 아름다워 보여요. 라는 표현을 한번 해주세요. 해보자도 아니야. 해주세요. 야, 거의 부탁이야, 부탁. 자, 제나는 그 beautiful이라는 단어를 써줘. 형용사를. 그러면, 제나 looks beautiful이야. 제나 looks like beautiful이야. 그렇지. 대답한 거 맞지, 얘들아? 제나 looks beautiful이 되겠죠. 왜? look이라는 감각동사 다음 보어 자리는 형용사 자리니까. 그치? 자, 그러면 제나 looks, 이번에는 너네 나 닮은 연예인 알지? 누가 봐도 이제 내가 거의 이제 대표 어떤 명사가 되었잖아. 거의 대명사처럼 선생님이 닮은 연예인은 뭐라고 해, 얘들아? 잘했어. 아이유. 자, 그럼 제나 looks, 제나는 보입니다. 어? 아이유처럼 보여요. 그럼 어떻게 써야 돼? 아이유라는 명사를 받아주기 위해서 제나 looks like 아이유 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괜찮나요? 너네 지금 통하는 거 아니야? 자, 그러면은 네, 바로 감각동사 다음에 주격보어 자리는 누구 자리다? 형용사 자리다. 그리고 감각동사 다음에 명사 보고 싶으면 가운데 꼭 먹겨야 된다? 전치사 like 껴야 된다. 그것까지만 기억하시면서 바로 다음 문법 개념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렇게 감각동사가 어떻게 쓰이는지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종류에 따라서 지금 예문과 함께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씩 같이 읽어보면서 여러분들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첫 번째로 먼저 나온 감각동사는 look이라는 동사네요. look. So look 다음에 형용사. 우리 look이 그냥 단순하게 보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 뭐뭐 감각동사로서 뭐뭐처럼 보이다, 뭐뭐하게 보이다 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첫 번째 예문부터 같이 한번 가볼게. The fruit looks very fresh. 자, 그 과일은요, 아주 신선해 보입니다 라는 뜻이네요. 그럼 look이라는 이 감각동사 다음에 얘들아, very는 선생님 근데 이거 부사 아니에요? 이거 형용사 아니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 아니야, 얘들아, very는 형용사 이거 fresh 수식하기 위해서 들어간 애고 어쨌든 보어자리 fresh라는 형용사가 나온 거야. 헷갈리지 마세요. 자, 그 다음 Dave looks wonderful in a tuxedo. 자, Dave라는 사람이 얘들아 턱시도 너무 잘 어울린대. 턱시도 입으니까 wonderful해 보인다 라는 의미야. So look이라는 감각동사 다음에 wonderful이라는 형용사 보어 확인 가능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look이 뭐뭐처럼 뭐뭐하게 보이다 라고 해석이 됐다면 자, smell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된대요? 뭐뭐한 냄새가 나다 라고 해석을 하신대. 자, 예문을 보시면 The fresh bread smells great. 신선한 빵이요 smells. 감각동사 great. 형용사 보어 보이시죠? 냄새가 짱입니다 라는 거고요. 아, 갑자기 bread 얘기하니까 빵 먹고 싶긴 하다 얘들아. 그쵸? 갑자기 빵이 먹고 싶어요. 자, 그 다음 The pine forest smells refreshing. 자, 그 pine forest가 뭔가 그 솔숲이 refreshing 굉장히 상쾌한 이런 냄새가 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용사 보어 확인 가능하시겠죠? 자, taste라는 감각동사도 봐볼까요? 맛보다 라는 의미에서 뭐뭐한 맛이 나다 라고 감각동사로 해석이 되는데요. The salmon steak tastes delicious. 연어 스테이크가 맛이 짱이래. 오케이. 그 다음, this milk chocolate tastes sweet. 이 초콜릿 밀크, 이 밀크 초콜릿이 단맛이 난대요. 자, 다 지금 뭐가 왔어? 형용사 보어 체크 가능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사운드도 얘들아 우리 뭐뭐처럼 들리다 약간 단순하게 소리 이렇게 해석하지 마시고요. 감각동사로 사운드는 뭐뭐하게 들리다 라는 표현으로 다 형용사 보어를 쓸 겁니다. 진짜인지 확인해 볼래? 자, your idea sounds great. 너의 아이디어는 멋지게 들립니다. 즉, 너의 아이디어 짱이다 라는 거고요.
The new drama on BBC sounds interesting. 자, BBC에서 하는 새로운 드라마가 재밌어 보여라는 거겠대요. 그쵸? 자, 우리 그 다음에 feel이라는 감각동사도 있습니다. 뭐뭐한 느낌이 들다, 뭐뭐한 기분이 나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So I feel really tired after school. 자, tired라는 형용사 보어 확인 가능하시겠죠? 자, 나는요 방과 후에 정말 피곤한 느낌이 든대. 그 다음 she feels comfortable with her friends. 그녀는 그녀의 친구와 함께 편안한 느낌이 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아, 이런 식으로 감각동사는 뒤에 보어 자리에 형용사가 들어가서 쓰이는구나. 예문을 확인해보니 그렇구나. 네,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그럼 감각동사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마무리 지었어요. 자, 그럼 이제 책 옆으로 넘어오시면은 여러분들 뭐가 있어? Grammar Exercises 연습 문제가 나옵니다. 자, 지금 잠깐 여러분들은 이제 파우즈를 누르시고 일시정지를 누르시고 선생님이 시간을 드릴 테니 먼저 문제를 풀어보시기를 바래요. 괜히 또 아, 귀찮아. 그냥 선생님 알아서 이제 풀이해주고 채점도 해줄 텐데 그냥 가만히 있지 뭐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분명히 있을 거야. 태용이는 그러겠지. 그쵸? 그래서 그 친구들, 네, 선생님 말 좀 제발 들어주세요. 일시정지하고 여러분들이 먼저 문제를 푼 다음에 선생님은 풀이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문제를 풀어주세요. 시작! 따, 네. 이제 풀었나요? 푸셨나요? 네, 그럼 다 풀었다라는 가정하에 선생님이 정답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다음 단어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어. 자, this fish smells. 자, 얘들아, 선생님은 계속해서 뭐를, 감각동사를 찾아 나갈 거야. 자, smell, 뭐뭐한 냄새가 나다라는 감각동사가 나왔습니다. 당연히 뒤에는 누구 자리다? 보어가 형용사 자리다. 자, 그럼 bad냐 badly냐인데 형용사랑 부사를 구별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아시죠? 부사는 얘들아 주로 형용사 뒤에다가 어떤 형태, ly의 형태를 붙여서 뭐뭐하게, 뭐뭐히라고 해석되는 게 부사잖아,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도 this fish smells bad냐 badly냐 이제 둘 중에 하나를 고르셔야 되는데 자, bad는 이제 나쁜 냄새가 나요 라는 얘기겠고 그 의미를 나타내려면 형용사 뭐와 bad가 들어가야 되겠죠? badly는 딱 봐도 뭐야? ly 붙어있으니까 얘 부사잖아, 그치? 땡! 자, 그 다음에 2번 갈게요. Kate looks pretty today. 자, look이라는 얘들아 감각동사 나왔어요. 그러면 sad가 들어가야 돼, sadness가 들어가야 돼. 자, sad는 슬픈이라는 형용사, 그 다음에 sadness는 ness로 끝나는 거는 뭐야? 명사. 그럼 뭐가 들어가야 돼? sad라는 형용사가 들어가셔야 되겠죠? 감각동사 확인 가능합니다. 자, her daughter sounds like music or musical이야. 자, 얘들아 지금 봐봐. 우리 요거 체크해볼 거야. 전치사 like 붙었어. 아까 감각동사 다음에 전치사 like 붙으면은 누구 자리다? 명사 자리다. 오케이? So her daughter sounds like music. 들어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This mushroom soup taste. 자, taste라고 하면은 감각동사 무슨 무슨 맛이 나다. 당연히 뒤에 자리는 누구 자리야? 형용사 보어 자리라서 good 고르시면 돼요. 자, where 같은 경우엔 얘들아 굿의 부사 형태입니다. 부사니까 nope 아니라고. 또 그러면 이제 우리 건우 이러겠지 또. 메리 언제부터 부사였어요? 몰랐네. 뻔하지만 뻔해. 제발 집중 좀 하세요. 웰은 부사입니다. 자, 그 다음 after the long trip. 자, 긴 여행 이후에 I felt really 당연히 tired. felt라는 감각동사 다음에는 형용사 보어 자리가 들어가야 되겠죠? 네, 이 정도로 말했으면은 그냥 머리에 아주 그냥 콕 박혔겠다. 아니에요? 나 같은 머리에 박혔겠어. 감각동사 플러스 형용사가. 그치? 절대 잊지 마세요. 자, 그 다음 2번 가자. 자, 다음 문장의 밑줄 친 부분을 어법상 알맞은 형태로 고쳐 쓰래요. 자, 1번을 보니까 자, this lemon tastes sourness. 아까 ness로 끝나면 우리 명사라고 했잖아. 그러면 얘 어떻게 고쳐야 돼? 앞에 like도 없는데 어떻게 명사가 들어가? taste가 감각동사니까 뒤에는 형용사. 그럼 뭐라고 고치면 돼? sour 형용사 형태로 고치시면 되는 거겠지? 괜찮나요? 자, 그 다음 2번은 The new student feels loneliness. 어머, 또 loneliness. 명사 형태가 나왔네. 외로움이라는. 안 되겠지. feel이라는 감각동사가 앞에 있는데. 자, 그럼 어떻게 써야 돼? lonely라고 쓰시면 됩니다. 선생님 이거 ly로 끝났는데 왜 부사가 아니에요? 네, ly로 끝났다고 무조건 부사는 아닙니다. ly로 끝나도 형용사로 쓰이는 형용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 예를 들어 lonely, 뭐 lovely, 뭐 friendly 대표적인 형용사들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하셔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럼 3번은 자, these shoes look very comfortably. 자, 앞에 look이라는 감각동사가 나왔는데 comfortably라는 부사가는 불가능. 자, 그럼 어떻게 바꾸면 돼요? comfortable이라고 바꿔주시면 됩니다. 아, 여러분들 지금 채점하고 있나요? 선생님 다 교재 검수할 거니까 무조건 빨간 펜으로 채점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BTS's new dance moves look fantasy. 얘들아, fantasy라고 하면은 판타지, 환상이라는 명사거든요. BTS의 새로운 춤이 춤 동작이 있다, 무브니까 춤 동작이 환상적이어 보여요 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 같은데 fantasy는 명사란 말이야. 자, 우리 그럼 이거 뭐로 바꿔줘야 돼? fantastic이라는 형용사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품사 공부 제대로 하겠다 우리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5번 한번 가보도록 하자. 자, his new sound sound really beautifully. 자, 얘들아, 앞에 sound라는 동사가 나와버렸어. 그러면은 감각동사니까 뭐가 안 돼? 부사는 안 되고 형용사 beautiful 이라고 바꿔주셔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틀린 게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한 대를 치십시오. 아니, 여기서 틀린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한 대를 치십시오. 진짜 친 사람 있는지 검사합니다. 여기 틀리면 절대 안 되는 문제들이에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C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자. 자, 우리말의 의미가 같도록 괄호 안의 말을 이용하여 문장을 완성하래요. 서술형 문제네. 자, 그 이야기는 사실처럼 들린다. 자, 우리 그러면 들린다니까 얘들아 일단 감각동사 뭐 써야 돼? sound. 근데 3인칭 단수니까 s까지 쓰자. sounds. 그 다음에 true는 얘들아 사실인이라는 형용사입니다. 물론 사실, 진실이라고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 그건 truth죠. 이게 명사 형태. true는 내 형용사 형태. 그러면 sounds true 들어가시면 되겠죠? sounds true. okay? the story sounds true. 맞으셨나요? 오케이? 동그라미. 네, 다치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 나는 어제 하루 종일 졸렸다. 자, 얘들아 얘는 들린다 현재 시제였고요. 여기서는 졸렸다 라는 과거 시제가 들어갔어. 그럼 얘들아 졸렸다 라는 거는 sleepy라는 감정을 이렇게 느끼는 거지. 그치? 선생님 또 졸렸다가 뭐예요? 졸린 거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아유, 질문이 막 들리는 것 같아. 얘들아, 졸린 감정을 느낀 게 졸린 거잖아. 느꼈다를 쓰면 되는 거야. 그럼 feel인데 졸렸다. 우리 어제 yesterday 얘기하고 있으니까 과거 시제 쓰면 되는 거겠지. 그럼 feel의 과거 형태인 felt가 들어가시면 좋겠다. 그래서 I felt sleepy all day long yesterday라고 쓰시면 정답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번은 윌슨 선생님은 오늘 화난 것처럼 보인다. 자, 뭐뭐처럼 보인다니까 우리 look을 쓸 거예요. 보였다도 아니고 보인다 현재 시니까 looks 씁시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보어 자리에는 당연히 형용사. 그래서 Mr. Wilson looks angry today 라고 하시면서 마무리 지을 수가 있겠죠? 네, 여기서도 뭐 틀릴 건 없어요. 기껏해야 여러분들 왠지 졸렸다 이런 시제 정도 틀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제 D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 지저분한 걸 좀 지워보고. 자,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괄호 안의 말을 이용하여 대화를 완성하래요. 자, 그래서 대화에 나오고 있는 내지는 대답으로 이렇게 질문으로 들어가 있는 힌트를 파악한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빈칸을 채워야 할 것 같아.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봐보자. I 다음에 빈칸이 바로 나왔어. 그 다음 뒤에 내용을 보니까 I have a bad cold. 나는 독감에 걸렸어 라는 말이 있고 That's too bad. 안타깝다. 이런 표현이 있지. 그러면 얘들아 얘가 feel이라는 동사를 이용하라고 힌트는 주고 있잖아. 그러면 어떤 거겠니? 내가 어떤 feel이 나야 bad cold이고 That's too bad라는 안타까운 어떤 반응을 받을 수가 있을까? Heavy, great, exciting, terrible. 당연히 terrible이겠지. 그치? 그러면 어떻게 쓰면 돼요? I feel terrible. 다 이렇게 썼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 2번 갈게요. 자, those textbooks speedily. 자, 그 내 교과서들이 어떻게 보인대? 대답이 보니까 they are 그렇대. I wish we had e-readers for all our textbooks.
자, 힌트가 이 리더스가 되겠네. 너네 이 리더스가 뭔지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전자기기 되게 능수능란하게 다루는 세대에 살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리더스라고 하면은 뭐야? 그 이북을 읽는 그 이북이라고 해서 왜 이렇게 진짜로 실제의 책을 갖고 다니는 거 말고 이렇게 PDF 떠져 있는 그 이북 있잖아. 그 설명을 못하니 이북을. 어쨌든 뭔지 알지 얘들아. 선생님 설명 안 해도 너네들이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해. 자, 그러면 이북을 갖고 다니는 이유가 뭐야? 이 리더기가 필요한 이유가 뭐겠어? 책이 무거우니까. 그러면 those textbooks 무거워 보여요. look heavy.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지 않겠어요? 텍스트북스 복수 주어가 나왔으니까 look 복수 동사로 쓰셔야 됩니다. 또 이런 거 막 S 막 그냥 아무 데나 갖다 붙이는 친구들 선생님이 많이 봤어요. 자, 그럼 3번 갈게요. 자, this cake biddy. 자, 케이크가 어떤지 이제 뒤에서 힌트를 좀 얻어보자. 자, did you make it yourself? 이거 네 스스로 만든 거야? Yes, I made it myself. 내 스스로 만든 거야. Would you like some more? 너 더 먹을래? 얘들아, 더 먹을래? 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케이크 맛이 꽤나 괜찮나 봅니다. 자, 그러면 taste라는 감각동사를 이용해서 어떻게 쓰면 될까? This cake, taste 3인칭 단수주어가 왔으니까 taste great라는 형용사랑 어울리겠죠? 맛이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가볼게. 자, have you watched the movie Moana? 자, Moana라는 영화를 너 봐본 적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랬더니 no I haven't. 아니 안 봐봤대. But it sounds, 그것은 어때요? 뭐처럼 느낄까? exciting. 마지막 형용사를 이용해서 답을 완성 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완성! 다 맞으셨나요? 다 맞으셨어요? 그렇지, 여러분들 잘했어요. 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기까지는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유닛 2로 한번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닛 2. 자, 수여 동사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자, 이미 나랑 요 부분을 사실은 한번 예전에 배웠던 적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이해가 오늘은 조금 빠를 것 같아. 자, 수여 동사 갑목 직목이 들어있는 거. 자, 가로 열고 쓰세요. 얘들아, 이거 몇 형식 문장에서 이루어져 있었던 거였어? 그렇지. 목적어가 두 개잖아요. 4형식 문장입니다. 그쵸? 그래서 수여동사라는 게 뭐였어? 주거니, 받거니, 서로 목적어가 두 개로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해주는 요렇게 목적어를 두 개를 가질 수 있는 동사를 수여동사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치? 자, 그럼 갑목과 직목, 목적어가 두 개라는 거는 뭐 쓰임이 다르다는 거예요? 해석이 다르다는 거예요? 네,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럼 갑목과 직목을 구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사실은 해석법이야. 뜻하는 게 달라. 간접 목적어는 누구누구에게에 해당하는 표현이 되겠고요. 누구누구에게.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는 무언무언을에 해당하는 그 대상에 해당하는 목적어입니다. 누구누구에게는 간접 목적어, 을은 직접 목적어. 이 구분만 하셔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결 가능하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4형식 문장 속에서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 어떤 형태가 또 있고 포인트가 되는 문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자,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수여동사 갑목 직목. 자, 수여동사는, 자, 우리 일단 여기 같이 설명을 읽어보자, 책으로. 자, 수여동사는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해주다 라는 의미를 갖는 동사로, 아까 내가 말했지?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주거니, 받거니 이런 동사야. 간접 목적어에게에 해당하는 간접 목적어와 을에 해당하는 직접 목적어를 꼭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형태는 얘들아,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수여 동사가 나온 다음에 에게에 해당하는 갑목이 먼저 나오고요. 을에 해당하는 직접 목적어가 갑목 뒤에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도대체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누구에게 무엇을 해주는 요 수여 동사에는 어떤 종류의 것들이 있는지 표를 보면서 같이 한번 봐보자. 자, 같이 읽어볼게요. 자, give, 주다. send, 보내다. buy, 사주다. ask, 묻다. teach, 가르쳐주다. get, 사주다, 구해주다. cook, 요리해주다. tell, 말해주다. lend, 빌려주다. show, 보여주다. make, 만들어주다. bring, 가져다주다. write, 쓰다. pass, 건네주다.
이런 동사들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런 수형 동사들은 누구누구에게 감목이 먼저 온 다음에 뭐뭐을을 직접 목적어가 그 뒤를 잇습니다. 그래서 이 give라는 애로 먼저 예문을 들어주자면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주다. 그 다음에 send는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보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문장인 거야. 응? 그럼 확인해보자. 자, 예문 봐. He gave the teacher his homework assignment. 자, 우리 문장 구성 요소 표시할 테니까 책에다 같이 적으세요. 아, 또 우리 저거 또 연필 논다 또. 아니지, 연필 다시 드세요. 자, 그는요, gave 줬습니다. 자, 누구에게? The teacher, 선생님에게니까 이 the teacher가 간접 목적어가 되겠지. 선생님에게 그의 숙제를 줘야 되니까 his homework assignment가 직접 목적어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구분 가능하시겠어요? 자, 몇 형식? 4형식 문장입니다. 괜찮? 자, 그 다음 밑에 가보자. 자, she, 그녀는 brought, 가져다 줬어요. brought는 bring이라는 동사의 과거죠. 그쵸? 그 다음 나에게니까 me가 간접 목적어, 우산을, 을, umbrella가 직접 목적어, 사용식. 항상 주어, 동사, 간목, 직목 순서 기억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리아는요, 주어, told, 말했습니다. 그에게 funny story를, IODO, 사용식. 계속해서 이거 연습하는 이유가 있어. 이게 연습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야 이제 여러분들도 문장 구성 요소 찾아서 형식을 찾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 계속 연습하자, 눈으로 익히고. 자, the interviewers, 인터뷰어가 인터뷰를 보는 사람이 물어봤어요. 그녀에게 a lot of questions, 많은 질문을 직접 목적어. 자, 책에다 표시하셨죠? 자, 이렇게 수여동사,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사형식 문장의 기본을 이해하셨다면은 바로 이제 옆에 grammar plus 요 부분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그냥 수여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동사들의 어떤 목록을 정리해 놓은 건데 한번 같이 훑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explain, introduce, provide, announce. 이런 애들은 얘들아 수여동사로 착각하기가 쉬워서 간목, 직목의 형태로 풀이하기가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그 예문을 봐봐. 자, Dave introduced his friend to me. 자, 지금 이거 보시면 선생님 근데 이거 나에게라고 되어 있는 건데 이거 뭐예요? 자, 뭐긴 뭐야. 전치사 이 to 때문에 지금 사형식으로 바뀐 거지. 요거는 지금 이제 다음 챕터에서 다시 설명할 거니까 요 내용 그냥 같이 읽어만 봐봐 얘들아. 그래서 얘는 수여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사형식이 안 된다라는 거야. So Dave introduced me his friend라고 me가 지금 나에게 감목이고 his friend를 소개시켜줬다라는 거니까 얘가 직접 목적어가 되겠지. So introduce 같은 경우에는 수여동사로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소개하다라는 의미로 수여동사로 생각하기가 쉽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야. 이렇게 생겨먹은 애들이 explain, introduce, provide, announce라는 동사들이 있다라는 내용인데 요 첫 번째 이 3형식으로 바꾸는 내용에 조금 더 집중하면서 오늘은 수업을 할 거라 다음에 나오는 요 부분에 훨씬 더 집중을 많이 좀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 다음 부분에 나오는 부분은 선생님과 이제 수업을 좀 여러 번 했던 친구들이라면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노래가 하나가 있을 거야. 대건이도 한번 들어봤던 것 같기도 한데. 자, 그러면은 자 별표 친구사, 자 우리 수여동사의 꽃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수여동사 4형식 문장에서 얘들아 거의 문법 어떤 꽃이야, 꽃. 요 내용이 이제 중학교 내신에도 나오고 쭉쭉쭉쭉 앞으로도 나올 내용이니까 한 번에 우리 제대로 알아듣자. 자, 수여동사가 얘들아 사실은 4형식 문장이었어. 4형식 문장 속에서 쓰이는 거였어. 주어, 동사,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애가 4형식 문장이었잖아. 근데 우리가 목적어를 가지고 있는 형식이 또 있었어. 5형식 빼고 몇 형식? 3형식 있었지. 주어, 동사, 목적어로 이루어져 있는 이 3형식 문장으로 교환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어. 응?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쓸 수가 있어. 자, 그럼 어떤 식으로 쓸까, 얘들아? 이 목적어가 두 개인 거에서 하나로 바뀌어야 되는 거니까 누군가 하나의 목적어는 사라져야 돼. 어떤 하나의 목적어는 뒤로 빠져야 되는 거야. 그게 누가 빠지는 거야? 앞에 있던 간접 목적어가 뒤로 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수요 동사의 자형식 문장에서 목적어를 한 개를 남긴 삼형식 문장으로 고쳤을 때는 디오를 남기고, 다시 말해서 직접 목적어를 남기고 간접 목적어를 뒤로 빼버려. 아, 근데 기분이 나빠 안 나빠? 아니, 내가 직접 목적어 앞에서 한자리 하고 있던 놈이었는데 직접 목적어를 남긴다라는 이유 때문에 내가 갑자기 뒤로 막 이렇게 빠졌어. 아니, 그러면 간접 목적어 앞에 있다가 그 기분이 좋겠습니까? 좋겠어요? 턱이나 안 좋겠지. 그럼 뒤로 가면서 이제 뭐 해주는 거야? 야, 뒤로 가는데 내 전치사 하나 선물 달아줄게 라고 하면서 전치사 뿅 놓고 가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 4형식 문장에서 3형식으로 바꿀 때 간접 목적어 뒤로 빠지면서 전치사라는 애를 달고 나가는 겁니다. 오케이? 다시 전치사라는 애를 달고 나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럼 어떤 식으로 달고 나가는지 이론은 들었으니까 이제 보면서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책의 예문을 보기 전에 나는 나의 예문으로 너네를 먼저 좀 이해를 시켜볼게. 자, 제나는요. 그치, 또 시작이죠? 네, 선생님 먼저나 예문은 제나로 시작합니다. 자, 제나는요. 주었습니다. 누구에게 줄까? 심바에게 줄까? 심바에게. 자, 심바에게 너 뭐 갖고 싶어, 심바야? 뭐라고? 숙제를 갖고 싶다고? 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기 있냐 없냐. 아, 갖고 싶은 게 숙제라니. 아, 너무 심했나? 자, 우리 그러면 심바가 좋아하는 돈 줘야지. 자, 제나 게이브 심바 머니라는 4형식 문장을 만들어 왔으니까. 아, 심바 지금 돈 줬다고 하니까 웃고 있는 것 같아. 자, 그러면은 지금 문장의 구성 요소를 한번 살펴보니 제나가 주어고요. 게이브가 당연히 동사겠고요. 심바에게라는 간접 목적어 나왔고요. 돈을 줬으니까 직접 목적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4형식 문장에서 얘들아 몇 형식으로 고쳐줄 줄 알아야 된다? 3형식으로 문장을 고쳐줄 줄 알아야 한다. 자, 우리 그럼 주어랑 동사는 사실 변함없이 그냥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제나는 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굴 남기는 거라 그랬어? 간접 목적어를 남기는 거라고, 직접 목적어를 남기는 거라고? 그렇지, 직접 목적어를 남기는 거야. 자, 그러면 직접 목적어 들어가자. 제나 gave money. 직접 목적어를 남겼어. 홀라리 앞에 있던 간접 목적어인 요 심바가 뒤로 빠져야 돼. 자, 근데 그냥 빠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지. 뭐를 가지고 간다? 그렇지, 전치사를 가지고서 뒤로 간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자, 그러면 전치사는 사실 영어에서 너무 많아. 종류 자체가 너무 많잖아. 뭐 셀 수 없어. 그치? 선생님 지금 다 말할 수도 없어. 근데 그 많고 많은 전치사들 중에서 뒤로 빠질 때 쓰는 전치사는 여러분들이 그냥 끌리는 거 아무거나 막 쓰면 되는 건가? 아, 나 오늘 필은 투다. 그럼 투 쓰는 거고. 아, 나 오늘은 약간 바인데? 그럼 바이 쓰고. 뭐 이런 건가? 아니잖아. 그치? 전치사가 얘들아 마음대로 너네들이 끌리는 애로 쓸 수가 있으면 얼마나 영어가 편하겠어. 근데 영어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놈이 아니라고. 당연한 얘기죠. 자, 그러면 정해져 있어. 써야 되는 전치사는 정해져 있어. 몇 가지로? 세 가지로. 그게 뭐야? To, for, of. 이렇게 세 가지의 전치사로 좀 정해져 있어.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서라도 자유롭게 쓸래요, 선생님? 이런 친구들이 있겠지. 나 오늘은 for 쓸래. 아니야, 나 오늘은 손가락이 아프니까 제일 짧은 to 쓸래. 막 이런 애들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아쉽지만 아쉽지만 이 세 개 중에서도 특정한 동사에 따라서 나뉘는 거기 때문에 앞에 나와 있는 동사가 나오는 전치사를 결정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직접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타깝죠? 뜻대로 되는 게 이렇게 없어요. 자, 그러면 앞에 있는 동사를 한번 확인해보니 나는 gave라는 단어를 썼어요. give죠. 자, give는 그럼 뭐 쓰냐? 무엇을 쓰냐? 이미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겠지만 네, to라는 전치사를 씁니다. 그래서 제나 gave money to 누구에게 간접 목적어를 쓰면 돼요? 심바라고. 3형식 끝. 괜찮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문장의 구성 요소를 확인해봐. 자, 제나는 주어. 주었습니다. 머니를. 그 다음에 전치사가 붙은 얘는 메인 요소에 속하지 않잖아요. 몇 형식? 3형식이 들어가시면 됩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걸 얘기해 보도록 할게. 자, 아까 선생님이 말했듯이 간접 목적어 앞에 붙을 수 있는 전치사는 to, for, of로 세 개로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 다시 여기다가 한번 필기를 좀 해볼게요. to, for,
5부로 이렇게 정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자, 그러면은 이 2-4-5부는 아까 어떤 것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얘기했는지 기억해? 정확히 1분 전에 얘기했는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자랑스럽다, 우리 태용이. 맞아요, 맞아요. 그겁니다. 자, 동사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 그랬지. 그럼 2를 쓰는 동사가 있을 것이고, 4를 쓰는 동사가 있을 것이고, 5를 쓰는 동사가 있을 거라는 내용이야. 자, 그러면 2를 쓰는 동사를 우리가 한번 나열해볼까? 선생님 되게 근사하게 한 번도 안 쉬고 다 쓸 수 있어. 자, 가볼게. 숨죽이면서 보고 있나요? 여기 칼이 없으니까 좀만 지어볼까? 자, 이런 동사들이 있고요. 4는 이런 동사들이 있고요. 요 동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2를 쓰고 4를 쓰고 5를 쓰는 동사들, 얘들아 선생님이 저 대표적인 것들만 정리를 했어. 물론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동사들을 넣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출제율이 높은 단어들 위주로 선생님이 뭐를 만들었어? 노래를 만들었어. 자, 그럼 적어도 이 동사들이 나왔을 땐 여러분들이 틀리지 않기를 바라며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세 박자 마저 쉬고 원, 투, 쓰리, 고! Give, send, tell, teach, show, lend, and two Buy, make, cook, get, four Ask, of 기억하시죠? 참 이 교실에 아무도 없이 선생님 혼자 녹화하니까 좀 다행인 것 같아. 너무나도 지금 이제 창피함이 몰려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같이 부르셔야 되는 거 알죠? 자, 아 대본아도 창피할 필요 없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시험 때 기억나서 외워서 쓰기만 하면, 그리고 그게 정답으로 맞추면 그게 장땡 아니겠니? 자, 다시 One, two, ready, go! Give, send, tell, teach, show, lend, and two Buy, make, cook, get, four Let's go! 들어가시면 돼요. 네, 선생님도 이제 약간의 현타가 좀 온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여기 이 동사에 따라서 다시 뭐라고요? Give, send, tell, teach, show, lend, and two Buy, make, cook, get, four Ask, of 나 이제 세 번이나 불러줬는데 이제 이 정도면 외우겠다. 그쵸? 안 외우시면 어떡해. 한 번 더 불러? 아니, 하지만 알겠어.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이 동사들을 가지고서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하나만 더 예문을 드릴까, 선생님이? 자, 그러면 제나의 예문으로 다시 올라가셔서 제나는요 뭘 해줄까? 제나는 물어봤어요. 에스크로 가볼래? 제나는 물어봤어요. 누구에게? 앤드류에게. 질문 하나를. 자, 어떤 질문일지는 뭐 나중에 알려줘야지. 자, 그러면 제나는 물어봤다. 앤드류에게 간접 목적어 a question 직접 목적어가 되겠죠? 자, 우리 그러면 이거 3형식 문장으로 바꿔보자. 자, 그럼 어떻게 바꿔라? 주어랑 동사는 일단 그대로 내려오는 거죠. 제나 ask. 자, I/O를 남긴다, DO를 남긴다. 네, 간접 목적어가 아닌 직접 목적어를 남긴다. 그래서 a question이라는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 앞에 있던 간접 목적어가 뒤로 빠지면서 기분 안 좋으니까 어떤 거를 얹고 간다? 전치사를 얹고 간다. 근데 전치사 투포로 부 중에서 동사가 결정하는 것이니까 ask 같은 경우에는 of를 쓰는 거죠. of Andrew.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끝. Jenna asked a question of Andrew. So 간접 목적어 앞에만 얘들아 이렇게 전치사를 쓰는 거야. 직접 목적어 앞에 가끔 써놓는 경우도 있거든요. 땡입니다. 땡. 아시겠어요? 그러면 선생님 간접 목적어 앞에만 쓰면 되는 거니까 그럼 이건 맞아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물어본 친구들도 있어. Jenna asked of Andrew. 그 다음에 a question.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어. 간접 목적어 앞에만 쓰면 되는 거니까 Andrew라는 거 앞에 썼잖아요. 그럼 이것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네, 미안하지만 아니에요. 네, 어떻게 아니에요? 자, 간접 목적어가 이미 앞에 있을 때는 얘들아 아무런 전치사가 필요가 없어. 우리가 전치사를 쓰는 이유는 앞
앞에 있던 간접 목적어가 뒤로 가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앞에 있던 애가 뒤로 가면서 쓸 때만 넘어갈 때만 전치사 붙이는 거야. 앞에 이 4형식으로 그대로 간접 목적어가 직접 목적어 앞에 위치한 경우는 전치사를 쓸 필요가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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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이런 형태가 나오면 그러니까 땡이에요, 땡. 잘 골라주시길 바래요. 자, 그러면은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우린 이제 교재 내용도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도 표로 열심히 정리가 되어 있기는 하네요. 자, give, tell, send, show, write, lend, bring, teach, pass. 선생님보다 조금 더 몇 개 단어가 추가되어 있네. 웬만하면 근데 to를 쓰는 것도 맞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직접 목적 온 다음에 감목 앞에다가 to를 쓰고요. 그 다음 make, buy, cook, guess은 for, ask는 of를 쓴다라고 나와 있네. 자, 우리 그럼 예문을 한번 확인해보자. 자, Jessica lent me some comic books. 자, Jessica는요, 나에게, 얘가 간접 목적어가 되겠다, 그쵸? 나에게 some comic books, 몇몇의 만화책을 lent니까 lend의 과거, 빌려주었다. 자, 그러면 얘를 3형, 얘 지금 4형식이죠? I-O가 먼저 나왔으니까. 자, 우리 그러면 3형식으로 잘 바꿨나 한번 봐보자. Jessica lent some comic books to me. Lend는 to 쓰니까, 그쵸? Wait, give, send, tell, teach, show, lend to. 기억하시죠? 그래서 lend to 쓰니까 간접 목적 앞에다가 to 써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He made his girlfriend a special gift box. 좋겠다. 자, 그는요, 그의 여자친구에게 특별한 기프트박스, 선물박스를 만들어줬대요. 자, 그러면 주어, 동사, 그의 여친에게 간접 목적어, special gift box를 직접 목적어. 그럼 여기서도 직접 목적어까지 다 썼어. 그럼 make 뒤에 뭐 써? by, make, cook, get, for. 기억하시죠? 자, 전치사 for 쓰시면 됩니다. 자, can I ask you a favor? 네, 요청 하나 해도 돼요. Can I ask a favor of you? 뭐 때문에? ask라는 I 때문에 간접 목적 앞에 of가 쓴 걸 확인 가능하시겠죠? 자, 우리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바로 연습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여러분들도 손 놓고 그냥 계시지 마시고요. 뭐 하셔야 돼요? 지금 이제 pause, 일시정지키 누르신 다음에 문제를 다 풀고 선생님과 정답을 맞춥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Go! 네. 아까보다 조금 빨리 얘기한 것 같긴 한데. 자, 그럼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요거는 그냥 전치사를 고르는 거인 거 보니까 앞에 있는 동사만 확인하면 훌룩훌룩 넘어갈 수 있는 것 같아. 자, 그럼 동사만 빨리 체크하고 넘어가자. 자, Dad made breakfast for me. 자, 아빠는요, 나에게 아침을 만들어 줬어요 라는 말인 것 같아요. 자, 그럼 make는 뭐야? 우리 by, make, get, for. 기억하시죠? 네, for 쓰시면 됩니다. 채점하시고요. 자, can you send? 자, send는 뭐야? give, send, give, send, give, send, tell, teach, show, lend, to. 자, cook은 뭐 썼어? for. ask 뭐 썼어? of. show 뭐 썼어? to. 이건 동사만 확인하시면 되는 건데 뭐 해석 다 할 필요 없잖아, 우리 중1 때 친구들은, 그쵸? 채점 다 내렸나요? 오케이. 자, 쉬운 거는 후루룩 넘어가시고 이제 비번을 한번 같이 한번 봐보자. 자,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전치사를 써라. 단, 전치사가 없으면 X표를 할 것이라고 되어 있대요. 자, 우리 그럼 꼼꼼하게 읽어보자. 자, can you pass me Billy the remote? 자, 리모트는 그 리모컨 얘기하는 거죠. 자, 리모컨 나한테 건네줄 수 있어? 라는 말이야.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pass라는 동사 뒤에 이게 뭐야? 나에게에 해당하는 말이죠. 아, 내가 우리 반 중에 몇몇은 여기에 to를 썼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좀 드는데? 아닌가? 왠지 느낌적인 느낌으로 to를 좀 썼을 것 같아. 주의 깊게 봐야죠. 간접 목적어가 내가 지금 앞에 나오고 직접 목적어 리모컨을 얘가 을를에 해당하는 거잖아. 직접 목적어가 이렇게 뒤에 간접 목적어 뒤에 바로 있을 땐 얘들아 전치사 쓴다 안 쓴다? 아니 안 쓴다 그랬잖아. 얘 X죠. 1번부터 X야. 간접 목적어 이미 앞에 나왔는데 얘가 뒤로 빠질 때 붙이는 게 전치사라 그랬지. 그치? X. 2번은 자, Ted bought a baseball cap. 자, 이것도 bought는 by의 과거형이에요. 베이스볼 캡을이니까 직접 목적 앞에 왔고 나에게라는 간접 목적어 뒤에 왔어. 그럼 간접 목적 뒤로 빠진 형태가 되는 거니까 by는 뭐 쓰는 거야? 우리 for 쓰는 거죠. 그래서 Ted bought a baseball cap for me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자, she will write an email. 자, 이것도 봐봐. write라는 수형동사 썼는데 an email 뭐예요? 이메일을 직접 목적어가 먼저 나왔어. 그럼 그녀의 커즌에게라는 감목이 뒤에 있으니까 얘는 삼형식. 다시 말해서 전치사가 필요하겠네요. 그럼 she will write. write는 뒤에 뭐 써? 우리 전치사 to 쓰죠? 확인 가능. 자, 그 다음 Emily brought the newspaper. 자, 에밀리는요 신문을 가지고 왔어. 그녀의 아빠에게 간접 목적 앞에 뭐 써야 돼? 우리 전치사 써야 돼. 자, brought는 bring의 과거형이니까 bring은 to 쓰죠. to her father 들어가시면 돼요. The reporter didn't ask any questions. 자, ask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질문을 직접 목적어 누구에게? 그 여배우에게 당연히 전치사 of. 그쵸? 자, Mr. Wilson taught. teach의 과거형이고요. 어, 우리에게 간접 목적어가 먼저 나왔고 the importance of friendship, 우정의 중요성이라는 직접 목적어가 다음에 나왔어요. 자, 그럼 전치사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해. 간접 목적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직접 목적어가 나온 경우에는 올바른 사용식 문장의 순서대로 쓰는 거기 때문에 전치사가 절대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순서를 기억하시면서 다음 문장 가보도록 할게요. 자, 7번도 한번 봐보니 다음 두 문장의 의미가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래요. 자, 1번부터 갈게요. 자, will you lend me your science notes? 자, 지금 보시면 너는 나에게 과학 노트를 빌려줄 거냐?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네. 자, 그러면 lend 동사고 me, 나에게 간접 목적어 너의 science 노트를 직접 목적어가 되겠다. 그치? 자, 그럼 will you lend? 근데 칸수를 보니까 얘들아 눈치채줘야지. 이거 감목지목 위치 바꾸는 거잖아. 자, 그럼 어떻게 쓰면 돼? 일단 직접 목적어 먼저 써보자. Your science notes. 너의 과학 노트를 나에게 빌려줘야 되는데 간접 목적어 뒤로 빠질 때 뭐가 나온다? 전치사가 나온다. lend는 뒤에 뭐 쓰는 내용이 전치사 to. 괜찮죠? 자, my mother bought me a cute puppy. 자, 그러면 얘도 직접 목적어 먼저 쓰자. a cute puppy. 자, 그 다음에 우리 buy 같은 경우 bought는 buy의 과거형이니까 뒤에 뭐 써야 돼? 전치사 for 써야 되겠죠? 자, 나에게 사준 겁니다. for me. 자, 그 다음 she kindly showed the map to him. 자, 그럼 여기서도 일단 어? 근데 이거 좀 다르다 얘들아. 봐봐. 그녀는 친절하게 부사고 showed, 보여줬습니다. 무엇을 보여준 거야? 지도를 을 이번엔 뭐가 먼저 나왔어? 직접 목적어가 먼저 나왔고 to him 간접 목적어가 전치사 붙어서 나왔어. 자, 그럼 얘들아 어떻게 바꿀 수 있어? 이 3형식은 4형식으로 바꿀 수가 있지. 자, 4형식에서는 직목이 먼저 나온다, 감목이 먼저 나온다, 간접 목적어가 먼저 나온다. 그러면 뭐부터 쓰면 돼? him부터 쓰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아무런 전치사도 붙이지 않고 직접 목적어가 뒤에 흐르면 돼요. 아주 자연스럽게. 오케이? 자, 그 다음 4번 한번 가보자. Her grandmother got a sweater for her. 자, 그녀의 할머니는요, got a sweater. 스웨터를 그녀에게 뭐 얻어다 줬어요 라는 거죠. 줬어요 라는 의미야. 자, 그럼 여기서도 for 전치사 붙어있는 거 보니까 얘 3형식. 자, 그럼 어떻게 쓰면 돼? 누구 먼저 쓰면 돼? 간접 목적어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인 a sweater 뒤에 달아주시면 4형식 완성 되겠죠? 자, 이제 요렇게 왔다리 갔다리 여러분들이 어? 막 문장을 바꿀 수 있어야 진정으로 3형식과 4형식 수형동사 이 부분을 이해한 겁니다. 반드시 그리고 to를 쓰는 동사들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for를 쓰는 애는 누구인지 ask는 뭘 전치사를 쓰는 애인지 왔다리 갔다리 다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네, 반드시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며 자, D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D번 자, 다음 우리말과 의미가 같도록 괄호 안의 말을 바르게 배열하래요. 자, 에이미는 릭에게 그녀의 카메라를 가져다 주었대. 자, 그러면 4형식으로 써야 될지 3형식으로 써야 될지 헷갈리잖아. 일단 주어져 있는 단어를 배열하는 거니까 전치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 전치사의 유무부터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자. 딱 눈에도 투가 보이잖아. 그럼 여러분들 딱 뭘 떠올려야 돼? 어? 이거 전치사 있으니까 간접 목적어 뒤로 빠진 3형식 문장이겠다라고 생각해야지. 그럼 에이미는요, 자, 가져다 줬다. 우리 동사부터 쓰자. brought겠죠?
자, 에이미는요, brought.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 카메라를, 을르에 해당하는 얘가 직접 목적어가 되겠고, 그녀, 아, 리게게니까 리기 간접 목적어가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은 우리가 전치사표가 붙어있는 걸로 봐서는 삼형식으로 써야 되니까 직목을 먼저 써야 되겠지? 그럼 그녀의 카메라를 가져다 준 거니까 어떻게 써야 돼? Amy brought her camera. 누구에게? To 전치사 붙었지? To read.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어려울 거 없지 않나요? 다 썼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도 한번 가보자. 아빠는 나에게 책장을 만들어 주셨다. 자, 그럼 얘들아 봐봐. 만들어 주셨다니까 얘들아 일단 made 동사는 쓸 거야. 자, 그 다음에 뭐를 확인해보자. 전치사의 유무를 확인해보자. for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뭐부터 써야 된다? 직접 목적어부터 써서 우리 삼형식으로 만들자. So a bookshelf 누구를 위해서 for me 라고 하면서 문장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테드는 케이트에게 스파게티를 요리해 주었다. 자, 근데 여기도 for라는 전치사가 있어요. 자, 그럼 힌트 다 준 거지. 테드는요, cooked 요리를 해줬어요. 자, 무엇을? 자, 스파게티를 누구를 위해서? For Kate. 케이트를 위해서 만들어줬어요. 라고 문장을 완성 지을 수가 있겠지. 자, 그 다음 문장 4번 보세요. 인터넷은 우리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얘들아, 주어진 단어에 전치사 있어요? 아, 나는 눈을 씻고 쳐다봐도 없어. 다시 태어나도 없어, 이거는. 자, 그러면 몇 형식으로 써야 돼? 4형식으로 쓰면 돼. 자, 그럼 인터넷은요, gives, 줍니다. 그쵸? 자, 무엇을? information을 줘야 되는데, 얘들아, 우리 us를 뒤로 쓰기에는 전치사가 없잖아. 그러면은 간접 목적어 us를 먼저 쓰시고 4형식으로 넘어가. The internet gives us, 그 다음에 뭐 어떤 정보, 유용한 정보니까 useful information 이라고 들어가시면 돼요. useful information. 괜찮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수여동사 3형식, 4형식 바꾸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까지 배워봤어.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사실은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따라오셨어야 합니다. 네. 따라오셨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은 선생님이 준비한 게 사실은 유닛 3과 4를 모두 다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나간 부분까지 한꺼번에 일단은 문법 내용을 지켜봐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내용 뒤에 나오는 문제들은 여러분들의 이제 숙제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만 조금 조심하시면서 네,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럼 유닛 3에서 같이 만나도록 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유닛 3의 내용을 다시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유닛 3의 타이틀을 이제 봐보니까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우리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 뭐라고 쓸 수 있을까?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를 가지고 있는 형식 아까 몇 형식이었는지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그렇지, 몇 형식 문장? 5형식 문장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 목적격 보어라는 거는 이제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해주는 역할을 하는 아이들이잖아요. 그치? 그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아이는 뭐뭐가 있어? 자, 보어 자리 기본적으로 형용사 들어갈 수 있고 또 명사 우리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형용사랑 명사가 이제 목적격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이제 여러 가지 형태들을 한번 봐보시게 될 거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 형용사나 명사가 아닌 것들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자, 우리 그러면은 같이 첫 번째부터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자, 우리 make나 keep이나 find, call 우리 대표적인 5형식 동사들이에요. 그래서 다 뒤에 목적어와 그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해주는 목적격 보어를 달 수 있는 동사들입니다. 그래서 make, keep, find, call 등의 동사는 목적어의 성질이나 상태 등을 보충 설명하는 목적격 보어와 함께 쓴다. 즉 5형식 동사라는 얘기고요. 자, 목적격 보어로는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명사, 형용사 들어갈 수가 있고 플러스 또 뭐가 쓰인다? 라고 되어 있어요. 투부정사가 쓰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명사 형용사에다가 투부정사까지도 플러스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은 여기 예문 한번 봐보도록 하자. 자, Kate calls her cat Kiki. 자, 그녀 케이트는요 부릅니다. 무엇을?
그녀의 고양이 를, 을를에 해당하는 목적어 her cat이 나왔고 키키는 목적격 보어죠. 우리 cat을 수식합니다. 자, 그럼 이런 문장을 뭐라고 부른다? 오형식 문장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키키는 여기서 목적격 보어 자리에 뭐가 나왔어? 명사가 나왔다 라고 확인해 주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케이트는요 항상 유지합니다. 그녀의 방을 clean, 깨끗하게. 자, 이번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는 뭐가 들어갔어요? clean이라는 형용사가 들어갔어요. 눈으로 확인 가능하시겠죠? 자, 케이트는 원합니다. 어머! 내가 근데 뭐 하기를 원한대? To be happy. 자, 우리 그러면 want라는 동사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뭐를 취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 To 부정사를 취하는구나 라고 예문을 통해서 한번 봐볼 수가 있겠죠? 괜찮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오형식 문장에서는 이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의 관계를 잘 살피는 것도 중요한데요. 여기 지금 grammar plus라고 되어 있는 참고사항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의 관계가 어떤지를 이해하는 데 조금 더 쉬울 수 있을 것 같아. 자,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구문에서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 사이에는 의미상 주어와 수러의 관계가 성립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그냥 주어 동사로 해석했을 때 굉장히 자연스럽다라는 의미야. 의미상의 주어랑 수러의 관계에 있는 건 목적어를 주어로, 목적격 보어를 수러, 즉 동사로 우리가 관계를 봤을 때 성립이 되고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하다 내지는 목적어가 목적어다라는 의미를 가졌을 때 자연스럽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 예문 봐봐. She made me angry. 나는 화난다. 봐봐. 목적격 보어 angry를 주어 동사처럼 해석해봐. 나는 화나다. 주어와 수로의 관계가 성립하죠? 이런 경우를 이제 목적어, 목적격 보어로 구분을 지을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야. 주로 우리가 명사 이렇게 나올 때는 가끔 또 사형식 문장이랑 또 헷갈릴 수도 있어. 그럴 때는 이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의 관계를 주어, 수로의 관계로 해석을 해봤을 때 자연스러운지 안 자연스러운지를 보고서 구분을 지어도 좋으실 것 같아요. 한번 해볼래? 그녀의 고양이는 키키이다. 그치? 그 다음에 그녀의 방은 깨끗하다. 그 다음에 내가 행복하다.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의 관계가 주어와 수로의 관계처럼 해석을 해도 자연스러운 요 그냥 어떤 참고사항? 그냥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그러면 이제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종류별로 한번 들어가는 것들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아까 대표적으로 세 가지 뭐뭐뭐 있다라고 얘들아, 명사, 형용사, 그 다음에 투부정사 많이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목적격 보어 자리에 명사를 쓰는 동사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make, 뭐뭐를 뭐뭐로 만들다. 그 다음 call, 뭐뭐라고 부르다. name, 뭐뭐라고 이름 짓다. elect, 뭐뭐를 뭐뭐로 뽑다, 선출하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예문 보자. The song made her a superstar. 자, 그 노래는요 만들었어요 그녀를 슈퍼스타로. 그녀는 슈퍼스타다. 목적어, 주어, 그 다음 목적격 보어, 서술의 관계 확인은 가능하시겠죠? 자, 그녀를 슈퍼스타로 만들었어요. 자, 목적격 보어 자리에 a superstar 라는 명사가 들어가 있네요. 자, 두 번째. 자, people call him the chosen one. 자, 사람들은요 그를 부릅니다. 뭐라고? 선택받은 자라고. 그럼 the chosen one 이라는 명사가 보어 자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 자, David and Victoria named their daughter Harper. 자, 데이비드와 빅토리아는 이름 지었어요. 그녀의 딸을 하퍼라고, 하퍼라는 사람 이름 명사가 목적격 보어 자리에 들어가 있네요. 아, 그래서 이렇게 목적격 보어 자리에는 명사로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있는가 반면, 자, 이번에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뭐가 들어가는 애들이 나왔어? 형용사가 들어가는 아이들이 나왔어요. 똑같아요. make, keep, find. 특히 얘들아, make 해석 잘하고 keep 해석 잘하는데 이 find라는 동사가 오형식 문장이 들어갔을 때 해석을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 왜냐면 find라고 하면 이렇게 뒤적뒤적뒤적뒤적 찾다의 느낌으로 알고 있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근데 find라는 동사는 얘들아, 뭐뭐가 뭐뭐라는 것을 알게 되다, 알아차리다 라는 의미로 오형식 동사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예문 갈게요. 자, her grades made her happy.
자, 그녀의 성적은 내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자, 그녀라는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happy라는 형용사가 목적격 보호 자리에 들어가 있고요. How do you keep your body healthy? 자, healthy라는 형용사가 목적격 보호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것도 확인 가능하시겠죠? 자, 스튜던츠 학생들은요, 발견했습니다. 렉처가 유용하다라는 것을요. 그러면 렉처라는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해주는 useful, 목적격 보어 자리에 형용사 들어간 거 눈으로 확인 가능하시겠습니다. 그래서 목적격 보어 자리에 이렇게 뭐뭐가 일단 들어가는 거 우리가 두 가지 확인했어. 명사와 형용사 두 개 들어가는 거 확인했어.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자, 이번에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뭐를 쓰는 동사? 투부정사를 쓰는 동사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 이 말이야. 자, 우리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대요? 미안하지만 웬만하면 여기 있는 것들을 좀 외우자. 응? 여기 있는 것들을 좀 웬만하면 외우자. 실제로 그 선생님이 우리 대면 강의 만났을 때 반드시 나 이거 쪽지 시험 볼 거예요. 꼭 별표 치시고 목적격 보어 자리 투만 쓰는 요 아이들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want 뭐뭐가 뭐뭐 하기를 원하다. ask, tell 해석 안 할게요.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expect, order, advise, allow 이런 동사들은 얘들아 목적어 요 동사들 나오고 그 다음에 목적어, 목적격 보어 여기에 꼭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야? 투부정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바로 가자. My parents want. 자, want 나왔으니까 우리 뭐야?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 투부정사가 들어가야 된다. So my parents want me to be a dentist. 우리 부모님은요, 내가 치과 의사가 되기를 바래요. 자, Dave는요, ask 목적어, 투부정사 그녀에게 그와 결혼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The doctor advised. 당연히 목적격 보어 자리에 뭐 들어간다? 투 들어간다. 나에게 to drink a lot of water, 물을 많이 마시라고 충고했어요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다시 우리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호로 취하는 동사들에는 뭐가 있다고요? 무조건 외워야 돼. want, ask, tell, expect, order, advise, allow. 근데 하나 더 추가할까? 이것도 많이 나오는데 encourage.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격려하다 이런 의미죠. 뭔가를 잘했다 잘했다 잘한다 내세 이런 게 encourage잖아. So encourage A to B 목적격 보어 자리에 to 들어가는 대표 동사이기도 하니까 책에 추가해주세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동사들은 선생님이 반드시 쪽지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외워주세요. 자, 우리 그렇다면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것들 정리를 해보았으니 실전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일시정지 버튼 누르세요. 오케이. 자, 그럼 타임 오버. 정답을 맞춰볼게요. 자, 다음 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자, 그럼 1번부터 가보자. We must keep our classroom. 자, keep이라는 동사 대표적인 5형식 동사였어요. Our classroom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리는 당연히 뭐야? 형용사. 우리 써놓고 시작할까? 온거 아니죠? 자, 목적격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우리 대표 세 개 지금 뭐 배웠다고? 명사, 형용사, 하나 더 투부정사. 자, 명사, 형용사, 투부정사 이 세 개 기억하시면서 체크를 해나갈 거야. 자, why do people believe him the great one? 자, 그럼 여기서 이제 call일지 find일지는 사실 뭐가 와? 둘 다 사실은 가능하잖아. 그럼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을 고르시면 되는 거 아닐까? 왜 사람들은 그를 The great one. 와, 명사가 목적격 보어로 왔네. 그를 훌륭한 사람, 뭐 great one, 뭐 된 사람, 뭐 위대한 사람이라고 부를까? 요 표현이 되겠죠? 그쵸? 알아차릴까 보다는 부르다가 더 자연스러운 문맥에 속하는 것 같아요. 자, 3번은 자, Dad never allowed me. 자, 우리 allowed 체크해보자. 우리 allow라는 동사는 뭐뭐가 뭐뭐 하는 것을 허락하다, 허가하다 이런 의미잖아요. 뒤에 무조건 뭐밖에 안 써? 목적격 보어 자리에 to만 써. To stay out late. 그쵸? 절대로 늦게까지 내 밖에 머물지 말라라고 했대요. 자, 그 다음 Mozart's early works made him believe. 자, 우리 made 목적어, 목적격 보어 부사 아니죠? 형용사 famous 들어가시면 되겠죠?
명사, 형용사, 투부정사 계속 머릿속에 넣으세요. 5번. 자, Paul asked Sandra. 자, Paul은요, Sandra에게 ask, 요청했습니다. 우리 ask는 대표적으로 목적격 부어 자리에 to 쓰는 동사죠. To go to the party with him. 그와 함께 파티에 가자고 요청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죠? 기본 문제니까 바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B번 한번 봐보세요.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문장을 완성하래요. 자, Kate knows everything. 자, Kate는요, 모든 것을 알고 있어. People call her. 사람들은 그녀를 뭐라고 부를까? 자, warm, popular, a working dictionary, to do 있습니다. 일단 call은 얘들아 to 부정사를 목적격 부어로 취하는 아이가 아니니까 어떻게 쓰면 돼? 워킹 딕셔너리가 뭐야? 걸어다니는 사전이라는 의미잖아. 요 말이랑 가장 자연스럽게 이어지겠죠? 다시 한번 써볼게요. People call her a walking dictionary. 들어가시면 되겠죠? 걸어다니는 사전이라고 부른다. 2번은 You should wear a coat. 너는요, 코트를 입어야 돼. 왜? It will keep you. 너를 어떻게 만들 거니까? 따뜻하게 warm. 가장 자연스러운 단어를 넣어주시면 되겠지. 3번은 I have difficulty studying math. 나는 수학을 공부하는데 어려움을 느낍니다. 선생님과 되게 비슷한 사람인가봐. 알잖아 선생님 되게 수학 안 좋은 거. 자, 수학 어렵대. What do you advise me? 자, advise라는 단어는 뒤에 목적격 부어 자리에 to 부정사만을 취하는 아이죠. Advise me to do.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조언 좀. 이렇게 해달라는 거지. 뭐 해? 뭐 조언할래? 이런 거잖아. 그치? 그 다음 4번은. 자, he was an unknown actor last year. 자, 그는요, 작년에는 unknown이니까 무명 배우였다는 거야. 그치? 알려지지 않은 배우였어요. This movie made him. 자, 그러면 이 영화를 그는 어떻게? 그를 popular. 인기 있게 만들었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 어려운 거 있나요? 가장 자연스러운 단어들로 이제 연결만 지어주면 되는 건데 크게 어려운 거 없잖아. 그쵸? 자, 우리 그럼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C번 가자. 자, 다음 우리 말과 의미가 같도록 괄호 안의 말을 알맞은 형태로 바꿔 쓰세요. 자, 우리는 데이브가 늦을 거라고 예상했다. 자, we expected Dave. 자, 우리 expect라는 동사 일단 체크해 보시고요. 목적격 보어 자리에 to 들어가는 아이였습니다. Dave to be late. 정답. 2번은 자, 엠마는 전자책이 편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 요거 알게 되다. 얘들아 뭐라고? found라는 오형식 동사 쓴다라고. 그치? 또 물어볼 거지 심바. found 뭐라고? 또 찾았어. 이렇게 얘기할 거야? 안 된다라니까. 엠마 found e-books. 엠마는 이북이 뭐하다라는 거 알겠어? 형용사 바로 들어가면 되겠지? convenience? 이거 뭐야 얘들아? 얘는 품사가 보니까 명사가 왔잖아. 그러면 convenience는 명사로 어떤 뜻이야? 편리함, 편이함이라는 명사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얘들아 find, 목적어, 목적격 보어, 형용사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found ebooks convenient 라고 쓰셔야 정답입니다. 오케이? find,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리, 형용사 자리입니다. 자, 그럼 3번은 앤 프랭크는 그녀의 일기장을 키티라고 이름 지었대. 자, 이름 지었다 네임드 들어갔고요. Her diary 목적어까지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키라고 이름을 지었대. 그럼 얘들아 뭐야? 네임, 목적어, 목적격, 보어자리 뭐 들어가면 돼 그냥? 명사 형태 키티 그대로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앤 프랭크는요, 그녀의 다이어리를 키티라고 이름 지었다. 명사 보어자리 들어갔습니다. 자, 4번은요. 그 경찰관은 그녀에게 차를 세우라고 명령했어. 자, 우리 order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체크해볼까요? 자, police가 명령했고요. order의 목적격 보어 자리는 얘들아 뭐 쓰는 거야? to 쓰는 거야. to stop the car. 들어가시면 되겠지. 자, 지금 선생님 이거 혼자 풀려니까 굉장히 어렵고 헷갈렸어요. 앞에 이거 책 내용 안 봤으면은 진짜 몰랐을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할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아직 안 외우셔서 그래. 아직 머릿속으로 암기가 잘 안 되어 있고 이 지금 교재 요 8쪽 어디죠? 교재 그 왼쪽에 나와 있는 그 부분에 그 표 내용들 있지.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잘 기억만 해주시고 암기만 해주시면
가볍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너무 당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번에는 바르게 배열하는 문제입니다. 배열하는 문제는 그래도 친구들이 좀 편하게 풀 수 있는 문제니까 같이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자, 경찰들은 그 집이 비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 우리 오늘 알게 되었다 뭐 쓴다? 동사 found 쓴다. 그래서 the police found. 자, 그 다음에 목적어 쓰셔야 되겠죠? 뭐 써야 돼? the house 쓰시면 되겠지? 자, 목적어 the house가 어떻게 되어 있다라는 걸 발견했어요? 비어 있다라는 거를 발견했어요. empty. 그래서 find 목적어 목적격 보호자리 형용사 empty 들어간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2번 넘어가자. 자, 교수님은 그에게 유학을 가라고 조언하셨대요. 자, 조언했다 동사를 먼저 쓸게요. 자, advised. 자, 그 다음 목적어 나와야 돼. 누구에게 조언한 거야? 그에게 조언한 거죠. advised him. 근데 우리 advised라는 동사는 얘들아 목적격 보호자리에 뭐 들어가는 애야? 퓨부정사가 들어가는 애야. 그럼 to 공부하라고 study. study가 왜 이렇게 못생겼어요? 다시 쓸 거예요. 자, to study 어디에서? abroad. 해외에서요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자, 부모님은 내가 나쁜 습관을 고치기를 원하신다. 자, 동사 뭐부터 써야 돼요? want 동사부터 씁시다. 자, 그 다음에 목적어 찾아야 돼요. 누가? 내가. want는 목적격 보호자리 뭐만 쓰는 동사? 투부정사만을 쓰는 동사. 그럼 to. 자, 고치가 우리 습관을 고치는 거를 그 습관을 다 깨부시는 거니까 break my 나의 나쁜 습관을 bad habit 들어가시면 됩니다. To break my bad habit. 자, 그 다음에 4번도 한번 풀어볼까요? 내 여동생은 내게 돈을 좀 빌려달라고 부탁했다. 자, 그럼 일단 동사부터 쓰자. asked. 자, my sister asked. 그 다음에 목적어 나겠죠? me. 그 다음에 ask는 얘들아 뒤에 보어자리에 to 쓰는 애였어. to 빌려주다 lend. 그 다음에 돈을 좀 some money 들어가시면 되겠죠? 어려울 거 있나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는데. 그치? 자, 우리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수업이 끝난 줄 아셨겠지만 짠! 마지막 유닛 4 들어가실 겁니다. 아, 여러분들 지금 한숨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은데 자, 드디어 마지막 파트이니까 조금만 힘내서 수업을 좀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마지막이야. 조금만 힘내요. 화이팅 하세요. 자, 이제는 얘들아 완전 여기는 진짜 너네가 할 수 있는 정성을 다해서 별표를 쳐주세요. 자, 요 부분은 얘들아 거의 문법의 꽃이야. 완전 그 형식 문장에서의 꽃입니다. 5형식 문장의 꽃이에요. 네, 정말 이 사역동사와 지각동사 파트는 얘들아 한 번만 잘 잡아놓으면 꾸준히 고등학교 때까지 올라가서 쓸 수가 있는 문법이야. 그러니까 반드시 암기하실 부분은 암기하시고 이 개념을 머릿속에 콕 박아놓도록 해요, 여러분들. 자, 일단 우리 그러면 사역동사가 뭔지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 이 말이야. 자, 사역동사는 우리 시키는 동사였다라는 거 기억하시죠? 중학교 1학년 친구분들. 그 사역동사가 무엇을 시키는 동사로서 어떤 종류의 동사들이 있었어? 그렇지. 보일 거야. 우리 make, 저거나 모르겠으면 have, let. 이 동사들이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쓰이는 사역동사들이었잖아요. 그럼 지각동사는 뭐 얘들아? 시키다 동사가 사역동사였으면 지각동사는 그러면은 뭐예요? 지각. 그렇지. 지각도 결국에는 우리가 이 감각에 관련되어 있는 그 동사들을 나타내는 거잖아. 감각을 나타내는 그 동사들. 자, 우리 그러면 A부터 해당하는 다 이 사역동사와 지각동사 둘 다 얘들아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를 다는 몇 형식 문장에서 쓰이는 거야? 5형식 문장에서 쓰이는 거야. 잘 필기해 놓으시고 A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사역동사부터 같이 한번 봐보자. 자, 사역동사 종류는 여기 바로 나와 있어요. make, let, have, make, have, let. 얘네들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자, 이제 크게 형광펜을 치든 네모를 치든 별표를 치든 여러분들 맘대로 하시되 원형 부정사라는 개념에 집중합시다.
자, 우리가 목적격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여태까지는 형용사, 명사, 투부정사 세 개 배웠잖아. 근데 선생님, 원형 부정사가 도대체 뭐예요? 목적격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이 원형 부정사가 도대체 뭐예요? 라고 얘기할 거야. 자, 원형 부정사 잘 보세요. 우리 눈에는 동사 원형으로 보일 거예요. 우리 눈에는 동사 원형으로 보이지만 사실 얘는 동사 원형이 아니라 앞에 뭐가 있는 애냐면 투부정사, 투부정사. 사실은 투가 있어. 근데 우리 이 투가 생략이 돼버렸네. 그래서 우리 눈에는 동사 원형밖에 안 보인 거야. 그래서 원형 부정사라는 거는 투부정사에서 투가 생략되어 있는 형태를 말합니다. 동사 원형으로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사역동사 다음에는 이 원형 부정사, 즉 우리 눈에는 동사 원형으로 보이는 원형 부정사가 목적격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make, have, like 같은 경우에는 뭐뭐가 뭐뭐하게 하다, 시키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로 선생님이 써놨대. 책이 써져 있죠? 목적격 보어로 원형 부정사를 쓴다라는 점. 네. 그러면 한번 봐보자. My teacher made me rewrite my essay neatly. 자, 우리 선생님은요. 시켰어요. 하게 했어요. 내가 뭐 하도록 하게 했냐면 rewrite my essay neatly. 깔끔하게 나의 에세이를 다시 쓰도록 했어요 라는 내용이야. 자, 우리 make가 뭐뭐하게 시키다 라는 사역동사로 문장 속에서 쓰였고요. 내가, 그 다음에 rewrite라는 요 동사의 형태에 집중해 주세요. 동사 원형 rewrite죠. 사실은 원형 부정사,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다 여기? to가 생략되어 있는 거다. 어쨌든 우리 눈에는 동사 원형으로 보이죠. My teacher made me rewrite my essay neatly. 제발 made라는 사역동사 목적격 보어 자리에 rewrite 동사 원형 들어가 있는 거 확인 가능해주세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My mom, 우리 엄마는요 didn't let me go to the concert. 그럼 여기서 얘들아 고의 형태도 뭐가 나왔어? 원형. 뭐 때문에? let이라는 사역동사 때문에 원형, 목적격 보어 자리에 원형. 제발 기억해. Our English teacher had us memorize an English poem. 자, 영어시를 외우도록 memorize라는 동사, 원형 부정사 형태가 들어가 있네요. 그쵸? 뭐 때문에 had라는 사역동사, 시키다라는 동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사역동사 이런 아이들. make, have, let의 목적격 보어 자리에 원형 부정사 원형 들어간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옆에다가 대신에 참고사항을 하나만 적어 놓도록 할게요. 우리 사역동사 make, have, let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 원형 부정사 하나만 들어가면 너무나도 thank you very 감사하겠지만 원형 부정사 말고 얘들아 한 가지가 사실은 더 들어갈 수가 있죠. 우리 원형 부정사가 들어가는 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얘는 능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쓰이는 원형 부정사. 그렇다면은 어떤 그 대상이 되는 목적어가 항상 능동적으로만 모든 행동을 행하는 건 아니잖아. 목적어가 어떤 상태가 되어지고 당해질 수도 있어. 네, 당연히 그게 뭐라고? 수동의 의미, 그쵸? 여러분들 우리 열심히 배웠던 이 수동의 의미를 가질 때는 그럼 도대체 사역동사 뒤에는 어떤 목적격 부어가 올까라고 정리를 한번 해볼 거야. 자, 수동일 때는 얘들아, 사역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부어 자리에 무엇이 들어가면 되느냐? 과거분사가 들어가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동사 뒤에 ed를 붙인 형태나 불규칙 변화하는 그 pp 형태들 이런 과거분사가 들어가시면 돼요. 그럼 도대체 이제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 선생님 능동일 때는 원형 부정사고 수동일 때는 과거분사라고요? 도대체 뭐가 능동이고 뭐가 수동인데요? 라고 물어보시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네, 설명해 드리도록 하지 뭐. 자, 예를 보세요. 자, 맥스는요 뭘 해볼까? let 하게 했어요. 그의 자동차를 자 repair 고쳐지도록 했어요 라는 문장을 만들어 보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그럼 여기서 얘들아 목적어와 이 목적격 보어와의 관계가 능동이냐 수동이냐에 따라서 뒤에 나오는 이 보어 자리가 달라진다라는 거야. 물론 사역동사 let 다음에는 지금 원형 부정사가 나온다라고 배웠지만 관계를 살펴보니까 그의 자동차의 입장에서는 수리를 하는 거예요. 수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수리가 되어지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어떻게 돼야 돼? 이 repair가
repaired라는 과거 분사로 고쳐지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repaired. 그럼 얘들아, 아까 능동은 어떤 거였어? me rewrite잖아. 즉, 내가 직접 나의 에세이를 다시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능동인 거야. 내가 스스로 하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는 내 자동차의 입장에서는 수리가 되어지는 거니까 repaired라는 과거분사가 등장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역동사 다음에 능동일 때는 원형부정사, 수동일 때는 과거분사가 들어간다는 거 꼭 기억해줘. 이 두 가지가 다 알고 있어야 돼. 자, 우리 그 다음에 얘들아 또 다른 개념이 나와요. 이번에는 사역동사가 아니라 말이 조금 특이해. 준사역동사라는 말이 있네. 준사역동사. 준사역동사의 준이라는 건 얘들아 어떤 의미야? 사람 이름인가? 준? 막 이런 건가? 아니잖아. 준사역동사의 준은 어디 어디에 준하다 라고 쓸 때 그 준이야. 준하다 할 때 그 준. 그래서 사역동사에 준하게 쓰이는 아이를 준사역동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make have-let에 속하는 사역동사들은 아니지만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를 가지면서 목적어가 이제 보어하도록 어떻게 하다, 뭐뭐하게 뭐 되어지게 하다, 시키다의 그 의미적으로 사역동사로 쓰여서 준사역동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주로 종류, 헬프와 게시 여기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럼 헬프와 게시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마찬가지로 얘네도 목적격 보어 자리에 무엇이 들어가는지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잘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 우리 헬프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뒤에 뭐가 가능하냐면 여기 써있네요. 우리 표를 보면서 얘기해 보자. 자, 헬프는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 자리에 두 가지가 가능해요. 원형 부정사와 투부정사. 다시 뭐뭐가 가능하다고? 헬프는 원형 부정사와 투부정사 이렇게 두 개가 가능해. 그러니까 투를 써도 되고 생략해서 원형 부정사로 써도 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뭐뭐가 뭐뭐 하는 것을 도와주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get은 얘들아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만 됩니다. 투부정사. 그래서 뭐뭐가 뭐뭐하게 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헬프와 get 같은 경우에는 이 목적격 보어 자리도 많이 물어보니까 반드시 암기해 주시고 요 내용도 선생님이 쪽지시험 예정입니다. 무조건 외워서 와주세요. 자, 그럼 예문 한번 봐보자 얘들아. 자, Ted helped her to carry the box. 얘들아, help라는 동사가 나왔어.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리에 당연히 to 부정사도 가능하지만 to가 생략되어 있는 원형 부정사도 가능하다라는 거. 자, 그 다음 she got us to pose for the camera. 자, 여기서의 pose는 얘들아 왜 to pose가 되어야 돼? 앞에 get이라는 준사역 동사가 나왔으니까 목적격 보어 자리에 to 부정사 쓴 겁니다. 그래서 앞에 동사가 뭐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목적격 보어가 달라지는 건 여러분들이 정말 꼼꼼하게 잘 이해하시고 암기하시고 푸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중요했던 사역 동사를 넘어가시기 전에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은 아까 내가 이 사역동사 추가했던 그 부분이랑 연관이 좀 있어요. 선생님이 아까 make, have, let 같은 경우에도 이거 좀 지워졌네. 다시 써줄게. 자, 수동의 의미를 나타낼 때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과거분사가 들어갈 수가 있다고 얘기했지만 마찬가지로 준사역동사도 얘들아 만약에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의 관계가 수동이라면 내가 말했던 그의 자동차가 repair 되어지는 것처럼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의 관계가 수동이라면 과거분사를 쓸 수가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뭐 예문 두 개만 한번 보고 넘어가 볼게. 자, Amy had her computer fixed. 자, 여기서 had는 그 make, have, let의 대표 사역동사잖아. 근데 Amy는 그녀의 컴퓨터를 고쳐지게 했다. 자, 컴퓨터와 고치다의 관계가 어때? 수동이잖아. 컴퓨터의 입장에서는 고침을 당하는 거니까 fixed라는 과거 분사 시제가 들어가, 과거 분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I got이라는 애도 준 사역동사였어. 원래는 to 부정사가 들어가는 건데 내 wallet, 지갑의 입장에서는 훔쳐진 거잖아.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수동의 의미로 PP 형태가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준 사역동사와 사역동사가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 관계가 능동인지 수동인지를 반드시 파악하셔서 문제를 풀어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각동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각동사는 see, watch, hear, feel 우리의 감각이랑 관련되어 있는 또 동사들이죠. 뭐뭐가 뭐뭐 하는 것을 보다, 느끼다, 보다, 듣다, 느끼다의 의미로 목적격 보어로는 얘들아 뭐를 쓴다라고 나와 있어? 또 원형 부정사를 쓴다라고 나와
나와 있어. 그래서 사역 동사와 마찬가지로 이 지각 동사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to가 생략되어 있는 원형 부정사가 들어갑니다. 자, 우리 예문을 보면서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I saw Ariana dance at the concert. 자, 나는요 보았습니다. 근데 보다 뭐야? 우리 감각에 관련되어 있는 지각 동사잖아요. Ariana가 춤을 추고 있는 거를 봤어요. 그럼 Ariana가 뭐야? 아, 이렇게 춤을 추고 있는 거니까 능동 원형 부정사 들어가시면 돼요. 그다음 I heard. 자, heard도 지각 동사가 들어갔네요. 그가 뭐 하는 거를 whisper something to Krisha. Krisha에게 뭔가를 속삭이는 걸 들었어요. 여기서의 whisper도 얘들아 heard라는 지각 동사 때문에 원형 형태의 부정사가 나온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they felt. 감각에 관련되어 있는 지각 동사 등장했고요. 그 다음 building은 흔들리는 겁니다. 그쵸? shake 원형 부정사. 뭐 때문에? felt라는 지각 동사 때문에 보어 자리에 원형 부정사 shake 왔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지각 동사는 근데 하나가 더 있어. 동사 원형의 형태인 원형 부정사만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 얘들아 뭐 어떤 형태로도 가능하답니까? 현재 분사로도 가능하답니다. 자, 현재 분사라는 거는 뭐야? 우리 ing 형태잖아. ing 형태. 응? 자, 그러면 원형 부정사와 이 ing 형태 현재 분사의 차이는 뭐예요, 선생님? 이라고 물어볼 수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 거의 없어요. 그냥 종이 한 장 차이야. 그냥 어떤 것을 조금 더 강조하는 거냐면 그 동작이 지금 진행 중임을 강조할 때 그냥 지각 동사 보어 자리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 ing 쓰는 거야. 그러니까 종이 한 장 차이야. 원형을 쓰나 뭐 ing를 쓰나 큰 차이는 없고요.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강조하고 싶을 때는 현재 분사 쓰시면 돼요. 자, 그럼 한번 봐볼래? 자, I saw her eyes twinkling with curiosity. 나는요 보았습니다. 지각 동사 나왔죠? 그녀의 눈이 빛나는 건데 그녀의 눈이 지금 선생님처럼 반짝반짝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이 진행 과정을 강조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ing 들어간 거야. 근데 ing 없이 그냥 twinkle이라고 쓰셔도 문법이 틀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she heard 동사 나왔고 누군가가 laughing 웃고 있는 것을 봤대잖아. 그치? 아, 들었대잖아. 그럼 누군가가 웃고 있던 그 진행 과정인 ing 그 진행 과정 그 현재 분사 강조하기 위해서 들어간 겁니다. 뭐 그냥 laugh라고 쓰셔도 특이하게 틀린 거는 없다라는 내용이에요. 네, 어려운 거 없겠죠? 자, 우리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문제로 넘어가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같이 가보자. A부터 한번 가볼게. 자, 다음 괄호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자, 이건 앞에 있는 이제 동사만 빨리빨리 파악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he felt, 뭐야, 지각동사잖아. 지각동사 뒤에 뭐 가능하다? 원형 부정사 가능하다. 자, 우리 계속해서 한번 쓰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자. 자, 지각동사, 너네도 옆에다 써놔, 얘들아. 쓰면서 같이 공부해. 지각동사의 목적격 보어 자리에는 뭐뭐 가능하다? 자, 원형 부정사와 뭐 가능하다? 현재 분사 형태 ing 가능하다. 자, 그럼 여기서 to 부정사 절대 안 되겠죠? drop. 들어가시면 돼요. 자, Chris helped. 자, help라고 하면은 우리 뭐였어? 준사역 동사였다. 우리 그럼 help는 얘들아 어떻게 됐어? help,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두 가지는 뭐뭐 있었어요? 그렇지. to 부정사와 원형 부정사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돼야 돼? took. 그러니까 외우기만 하면은 문제가 너무 쉬워. 크리스는 그의 엄마가 저녁을 요리하는 걸 도와줬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I heard. 자, heard 뭐야? 지각동사 나왔다. 자, 지각동사일 때 뭐 가능하다 그랬어? 원형 부정사랑 ing 가능하다 그랬지? 그럼 뭐야? calling. 들어가시면 되겠고 His mother made. made 나왔다. 우리 made는 무슨 동사에 속해요? 네, 사역동사에 속해요. 자, 우리 나올 때마다 같이 필기. 자, 사역동사 목적격 보어 자리에는 얘들아 뭐뭐 가능하다 그랬어? 원형 부정사와 능동일 때, 그 다음에 수동일 때는 뭐가 가능해? 과거분사 PP까지도 가능하다. 자, 그럼 여기서는 to 부정사 절대 안 되겠지? 그리고 그가 그의 손톱을 biting, 물어뜯는 것을 멈추는 거니까 이거 뭐야? 그가 사람이 손톱을 물어뜯는 거잖아. 물어뜯김을 당하는 게 아니라, 그치? 능동이니까 stop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5번 가자.
My family had me. 자, had 뭐 들어갔어 지금? 네, 사역동사 들어갔고요. 사역동사의 목적격 보어자리는 원형부정사거나 PP. 자, 투부정사 절대한데 sing 들어가시고 내가 노래를 부르는 거니까 능동입니다. 자, B번 갈게요. 다음 문장의 밑줄친 부분을 어법상 알맞은 형태로 고쳤으래요. 단, 어법상 올바르면 X표를 할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1번 가볼게요. 자, let me tell you what happened.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이제 어떻게 고치면 될까? 뭐 고칠 게 있나요? 내가 말해줄게. 내가 너한테 말할게. What happened?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런 표현이잖아. 우리 let이라고 하면은 사역동사잖아. 그치? 사역동사, 목적어, 목적격, 부어자리에 원형부정사 tell 들어갔는데 뭐 틀릴 게 뭐가 있어? 얘는 뭐야? 고칠 게 없어요. X. 다 맞히셨나요? 근데 꼭 이런 거에 X 치는 걸 조금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어. 뭔가 다 틀린 게 있으니까 문제를 내지 않았을까요?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X입니다. 네, 없어요. 네, 2번은 They got him sign a new contract. 자, 그럼 여기서 무슨 동사가 나왔어? get이라는 동사가 나왔잖아. 그들은 그에게 새로운 contract, 계약서에 사인하도록 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여기서 이 got은 여기서 이 got은 어디에 속하는 거야? 준사역동사에 속하는 get이죠. 자, get도 그러면 help와 마찬가지로 준사역동사에 속해서 목적격 보어자리에 뭐를 쓸 수 있다라고 우리가 아까 외웠더라? 그렇지. 투부정사를 쓸 수 있다라고 외웠지? 자, 우리 그러면 그냥 sign이라고 쓴 얘는 틀렸네요. 뭐로 바꿔야 돼? to sign이라고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괜찮죠? 자, 3번은 Her glasses made her looking different. 자, made라는 사역동사가 들어갔어요. 자, 그럼 사역동사는 뒤에 뭐가 가능하다고 배웠어? 원형부정사거나 과거분사인데 현재분사가 웬 말입니까? 그럼 그녀를 다르게 보이게 만들었어요. 원형부정사 look different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4번은 자, Did you see him to sing with Bruno Mars? 자, 너는요, 그가 브루노 마스와 함께 노래하는 걸 봤었어? 라고 물어보는 건데 see라는 지각동사가 들어가 있어요. 아니, 근데 어떻게 투부정사가 들어갈 수가 있겠니? 당연히 뭐야? sing, 원형부정사 들어가셔야 되겠죠? 아니면 모두 가능해. 지각동사 다음에 현재분사도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singing이라고 쓰셔도 무방언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가볼게요. The teacher had all the students take the test. 자, 얘들아, 우리 앞에 나와 있는 이 had가 힌트겠다. 사역동사겠다. 그치? 자, 선생님은요, 모든 학생들이 테스트를 치르도록 했습니다. 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all the students가 직접 테스트를 치는 거니까 능동이고, had라는 사역동사 목적격 보어자리에는 원형부정사 내지는 과거분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 능동이라고 그랬지? 그 원형부정사 take 들어간 거 맞으니까 얘 틀린 게 없겠다. 그쵸? 다 됐나요? 여러분들 다 잘 푸신 것 같아요. 요렇게 이제 틀린 거를 찾아서 고쳐내라고 할 때는 이제 애들이 많이 힘들어하는데 연습을 통하면 뭐 충분히 다 가능합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제 C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을 보기에서 골라 알맞은 형태로 바꿨으라. 단, 한 번씩만 쓸 것이라는 조건이 있네요. 자, find, play, go, wash, shout라는 동사들이 나왔고요. 자, 1번부터 같이 한번 가볼게. 자, my mom got me the dishes. 언제나 얘들아 동사 체크하시면서 보자. 우리 get이라는 애는 뭐였어? 준사역 동사로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애였지? 자, 우리 설거지 하다가 wash the dishes니까 뭐 쓰면 돼? to wash the dishes 라고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2번은요. I saw him. 내가 그를 봤어요. 우리 saw라는 동사는 지각동사로 목적격 보어자리에 원형부정사거나 현재분사 들어간다. 그럼 그의 입장에선 soccer를 하는 거니까 뭘 쓰면 돼? 그렇지. play를 쓰거나 아니면은 playing이라는 현재분사를 쓰셔도 정답이 될 수가 있겠죠. 자, 3번은 Her father won't let her. 자, 그녀의 아빠는 그녀가 뭘 하도록 못하게 했을까? 못하게 할 건가? 캠핑을 가는 거를 허락하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 자, let이라는 사역동사는 뒤에 뭐 들어갔다고? 대본아, 빨리 집중해. 뭐 들어갔다고? 그렇지. 뭐 들어간다고? 원형부정사 들어간다고. 그럼 뭐 들어가면 돼? go camping 그냥 쓰시면 되겠죠? 잘했어, 우리 대건이. 자, 4번은 태웅이한테 한번 물어보자. 태웅아.
Jessica helped an old lady. 자, help라는 준사형 동사는 뭐가 목적격 보호 자리에 들어간다고요? 잘했어. 뭐가 보면 잘한 거 맞겠지? 네, 투부정사와 원형부정사 두 개 들어간다라고 대답한 거 맞지, 태웅아? 네, 그랬을 거라고 믿어요. 자, 제시카는 그 old lady가 뭐 하는 걸 도와줬겠어? 뭐 하는 걸 도와줬겠어? 길을 찾는 걸 도와줬겠다. 자, find라고 쓰셔도 되고, help는 투부정사가 보호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to find라고 쓰셔도 정답. 자, 그 다음 마지막 5번 갈게요. 자, they heard someone. 자, 그들은요, 누군가가 도움을 외치는 소리를 들었겠다. 자, heard라는 지각동사 같은 경우에는 원형부정사가 정답으로 들어가셔도 상관없으시고 shouting이라는 현재분사가 들어가셔도 상관없으시다라고 했으니 둘 다 정답 처리해 주십시오. 어려운 거 없겠죠?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넘어오셔서 이제 기본 문제를 한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운 내세요. 드디어 마지막 문제잖아요. 오늘 진도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얼마나 이제 해방감을 느끼면서 너네들이 막 X표를 누를까, 창을 얼마나 커버릴까 벌써 기대가 돼. 자, 다음 우리말과 의미가 같도록 괄호 안의 말을 이용하여 문장을 완성하래. 자, 1번. 나는 크리스가 콧노래를 부르는 것을 들었대. 자, 그럼 일단 들었다니까 동사부터 쓰자. 나는 들었어. I heard. 자, 그 다음에 누가? 목적어 써야지. 크리스가 뭐 하는 걸 들은 거야? 노래를 부르는 걸 들은 거야. 자, 그럼 뭐가 돼? 험. 험이 얘들아 뭐냐면 허밍 소리를 내다라고 할 때 허밍 소리가 뭐야? 이게 콧소리 오잖아, 그치? 자, 험이라는 게 콧노래, 콧소리 내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험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왜? 지각동사가 들어갔을 때는 원형분사가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아니면은 현재분사로 humming, ing 형태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엄마는 내게 영어로 일기를 쓰라고 하셨다. 자, 그러면 뭐뭐라고 하셨다, 시킨 거겠다, 그치? 근데 과거 시제니까 우리 have를 had라고 한번 써보자. 좀 이쁘게 쓸까요? My mom had. 자, 우리 엄마는 누구를, 내가 뭐 하도록 시킨 거야? Keep a diary가 일기를 쓰다라는 거잖아. So had me keep. 왜? 사역동사 다음에는 뭐가 오니까? 원형부정사가 보호자리에 들어가니까 keep a diary in English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3번. 그녀는 무언가가 손에 닿는 것을 느꼈다. 자, 우리 동사부터 쓸게요. She felt. 느꼈어요. 그 다음에 뭐를 느꼈어? 무언가가 something. Something.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쓰면 돼? touch인데 앞에 felt라는 지각동사는 뒤에 원형부정사나 ing 현재분사 형태가 오면 된다 그랬지? 그래서 touch를 쓰거나 아니면은 touching이라고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쵸? So she felt something, touch her hand 혹은 touching her hand 둘 다 정답입니다. 자, 다음 가자. 왓슨 선생님은 우리에게 그 다큐멘터리를 보게 하셨다. 자, 그럼 Mr. Watson 뭐뭐 하게 시킨 거니까 made. 자, 누구에게? 우리에게. 그 다음 우리가 다큐멘터리를 직접 보는 거니까 얘들아 능동이고요. 사역동사는 능동일 때 목적격 보호자리 원형부정사 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Watch the documentary라고 들어가시면 되겠지? 그러니까 기본 골조만 외워놓으면 편해요, 이렇게. 자, 마지막 5번 갈게요. 아빠는 내가 밤 10시 이후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면 want까지 썼고, 자, 허락하다 let 썼어요. 그 다음에 누가? 내가 하니까 me까지 쓸게. 자, my father won't let me. 그 다음에 내가 직접 사용하는 거니까 얘들아 뭐야? use my smartphone after 10 p.m.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let이라는 사역동사는 뒤에 목적격 보호자리에 원형부정사 들어간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얘들아 오늘의 모든 진도와 문제풀이는 다 끝났어요. 박수. 네, 장시간 동안 여러분들 이제 수업 듣느라고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배운 이 내용은 얘들아 정말 중요한 형식의 개념이자 여러 가지 그 중요한 동사들이 많이 이제 나왔던 부분이라 아마 한 번에 이해가 되지 않거나 한 번에
한꺼번에 암기가 되지 않은 친구들은 수업 영상을 반복해서 보셔서 공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지금 말로만 내가 이렇게 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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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지만 뭐 선생님이 또 뭐 까먹겠지라고 생각하시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절대 안 까먹을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문법 개념들은 선생님이 대면을 했을 때 쪽지 시험으로 반드시 시험을 보는 걸 약속하겠습니다. 정말 반드시 반드시 시험 보는 걸 약속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제발 꼭 이렇게까지 선생님이 이야기하는데 암기 좀 해주시고요. 네, 그래서 뭐 여기까지 일단 진도가 끝나서 안녕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되게 행복해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못해. 왜? 선생님은 절대 여러분들의 숙제를 까먹지 않기 때문이지. 하하. 자, 그럼 여기다가 선생님의 숙제를 좀 대판관하게 써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선생님이 모든 이제 그 진도를 나갔으니 여러분들은 지금 이 본 교재에 문제를 어디까지 풀어오시냐면요. 네, 21쪽까지. 자, 교재 21쪽까지 모든 문제를 다 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뒤에 이제 새로 그 받은 책 맨 뒤에 보면은 워크북이 있어요. 네, 워크북. 뒤에 이렇게 미니북처럼 이렇게 따로 편집이 되어 있는 워크북이 아마 있을 거야. 그래서 워크북은 5쪽까지 풀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거 두 개는 푸셔가지고 선생님한테 인증할 생각 하셔야 돼요. 네, 선생님한테 인증하시고 이 숙제에 해당하는 내용은 선생님이 체크업을 반드시 할 거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어떤 방법으로든 체크를 할 테니까 교재 21쪽 그 다음에 워크북 5쪽까지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복습하시면서 풀어오시면 네,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이렇게 장기간 동안 이제 영상으로 수업 듣느라 고생 너무 많으셨어요.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뭐 만약에 학원에 나왔으면은 선생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서로 인터랙션이 있는 수업이 사실은 훨씬 더 재밌고 또 시간도 빨리 가고 뭔가 내가 공부하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을 들어하는 친구들이 아마 많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시기가 시기인지라 안전하게 여러분들 집에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한번 바라보고요. 저 장기간 동안 집중해서 수업을 들은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이 진심의 박수를 보냅니다. 어쨌든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그러면은 이제 목요일 날 다시 이제 올라갈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의 수업 영상을 기다리며 선생님은 이제 물러나도록 할게요. 안전하게 집에서 잘 쉬시고요. 우리는 다음 수업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 숙제 잊지 말고 꼭 해오시고요.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